다 끝났어요? 집에 안 가요? 아, 끝났어요? 가요? 아니, 난 나 혼자 놀랐고. 예. 야, 앞에 보면은, 야, 너 이거, 이거 니가 해라. 이거 니 거다. 진짜 말도 저렇게 안 들어. 아, 준비됐지 않니? 준비됐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음정 기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하고 손발이 맞아야 이제 흥이 나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구성이 쫓아내는 게 이제 국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발이 안 맞으면은. 그래 이제 우리 음정 기사님한테 지금부터 이제 달려갈 테니까 잘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고 그랬죠. 야, 야,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할 줄 알고 그래라. 어떻게 그 예의가 없냐, 인사하는데. 그래. 나중에 용현이 나올 때 아리랑이 나올 거예요. 아리랑 나오면 이불보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이불보만 넣어놓으면 돼.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운을 띄워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멀리 진해에서 왔어요. 벚꽃 동네 군항제에서 왔어요. 군항제에서 저희들이 우리 명품 윤정이가 얼마나 공연을 한만한 각설을 했는지 여기 계신 우리 이장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진해까지 오가 구경을 하고 그래가 너무 해갖고 팬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청이 되어 왔는데 정말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답니다. 오로지 윤정 씨만 찾는 거예요. 개뿔 나는 안 찾고 확실히 여자니까 좋긴 좋은가 봐. 윤정아 출발하자. 큐. 간다로 천에 Ha ha ha!
사람아 이 것들아 좀 박수도 좀 치고 그래라. 아이고 너는 빵 하나 잘 벗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부잉이나 하고 있지. 이제는 썩을 전에 팔자는 더러운 팔자를 파고 나서 니는 빵 하나 잘못 버는 바람에 이놈은 떠그라고 거짓생을 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근데 있잖아 에? 앞에 계신 분들 빤서 잘 벗으니까 밥을 잘 처먹고 살고 있고. 그렇지. 니는 빤서든 니는 니도 빤서 못 벗었다고 하면 안 돼. 왜? 니는 빤서를 잘 벗으니까 평생 동안 니는 여쳐먹잖아. 쓰글놈아 연못만 먹고 사냐 쓰글새끼야. 나는 그래도 원래 여시 좋잖아 천식이고. 아 천식이는 좋은 줄 나도 알아. 기침 많이 하신 분들 엿을 많이 드시면 좋아. 박수 많이 치고 여기서 앞에 나와서 흔들고 잘 논다 싶으면 내가 오늘 멋진 오늘 선물 드릴게. 거짓말 아닙니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면 안 줘. 에? 내 야, 눈에 딱 찍어야 돼. 야 기다려 내가 가올게. 아, 네가 가올래? 어. 그런데 여기 여기 북에 포항 사람들은 많이 욕심이 있나 없나 내가 딱 볼 거야. 예. 선물에 눈이 무르면 앞이 요 나와서 난리가 난다. 그런데 선물도 배불리 없다 싶으면 꼬지도 아냐. 예. 뭐니 뭐니 해도 이러면 각설이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려야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왔어. 아 어, 많이 가왔네. 근데 예. 연비길라고? 예? 연비길라고? 그놈아 니가 이야기하면 어쩌냐. 그러나 니가 이리가 엿을 먹어야 우리 애국에는 비약을 해주면 우리 한국에는 엿 먹거랍니다. 요거 하나 딱 잡숫고 나면 오늘 전쟁이나 딱 그저 잘 돌아가요. 남자는 그 시기가 번뜩번뜩번뜩 여자는 그 시기가 잠을 혼자 그냥 비비고 싶어. 그러니 경우 많이 들어. 아들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 미안해. 저것들이 저기 혹시 미성년자가요 있으면은 그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고 기대기 좀 맞고 계시죠. 자꾸 듣고 이러면 까져서 안 된다. 그런데 있잖아. 근데 그 앞에 그 너 무슨 말을 이해 가냐? 뭔 말 이해가? 새끼 까져도 팍 까졌네. 요즘 아들이 까지기는 그렇게 까지. 알았어. 그러니까. 혼자 안다니까. 아니 아니야. 내가 못 막아라 그래. 가만 있어. 내가 이 새끼 내가 옆부터 미개놓고 내가 입을 딱 빡 봉해놔 뿌려야지 내가. 옆 먹어. 야. 저래 나 이제 자가 이제 입을 딱 봉하고 있는 거야. 맞아. 엄마는 안 오고 아빠만 같이 왔어? 어머. 꼭 집가 있는 것 같이 덥덥지가 있네. 셀수 좀 같이 붙어있으면 좋을까. 아니다 중간에 있잖아. 의자가 한 개 빵구 폭탄 맞아갖고 한 개 비어있다. 그러니까 저 떨어져 있는 게. 그 자리는 네가 들어가면 앉으면 딱 맞겠다. 안 된다. 이 새끼가. 생각해봐라. 저 새끼 덩치 봐봐라. 인상 봐라. 얼마나 더럽게 생겨. 내 맞아 뒤진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새 두 세 땅 뛴다며. 저 새끼는 본게 하루 판단 뛰기를 힘들 거 보이는 거야. 네가 에? 어? 아니요. 신랑이 어디 있어? 어메 지금 시안한 동네 이 동네네. 그 같이 또 살지. 아니 그 신랑은 뭐가 내가 딱 보기 내 스타일이니. 나 언디야. 나하고 살면 나는 1년 넘도 나 밥 안 굶겨. 내가 뭘 해도 미기 살린다. 맨날 연맥이면 돼. 자 이거 하자. 저거 저 안에 눈구멍을 찾아서. 알았어. 저 안에 내 오로라 참 눈이 있나 없나 별이 있나 없나 보자. 별이 없네. 저기 있다. 별이 있어? 저하고 있다. 있네. 저 하늘에 눈구멍을 찾아서. 박수 안 치냐.
오신 여러분, 이 가수들과 불러달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갔냐? 이 동네는 억수로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있네. 아니 내가 이 동네 춤도 부자만 사는가 봐. 아니 나 엿팔라고 나 이거 꺼낸 거 알고. 아니 나 엿팔라고 온 거 아니니.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는 거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알고나 사가라 말이오. 아유 모르고 오늘 괜히 돈 덤탱이 거에 바가지 덮었었잖아 내한테. 야 우리 땡잡았다. 어? 올 때 기름이 딱딱딱딱 하더니 기름 까버렸다 야. 내가 이래 그 바람이 지나. 돈 받지 말고. 그래 말이야. 잘 노신 분들 있잖아. 다 보고 했다고 여기서 춤을 춘다든지. 그렇지. 잘 노신 분들에게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야. 그분들한테 박수 잘 치고. 그렇지. 잘 놀고. 그렇지. 아시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하고만. 아닙니다. 감을 고함 소리 팩팩 지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한 개씩 가갖고 입에다가 역 갖다 미기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꺼볼게. 저쪽에 있는 자동차 먼저 입으로 막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시끄러워가 도저히 공개를 안 했네. 박수 다 치고 입을 이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던져. 옳지. 옳지. 하단 던져봐. 자. 멀리. 어디야? 아니, 그, 항공역 택배비 3,020. 아니야, 돈 받으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안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예, 역값은 안 받는 겁니다. 어? 글로 달라고. 네가 와서 가져가면 안 되냐? 그거지, 돈 벌어서. 아씨, 저도 갖다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갖다 와야 돼. 근데, 아니, 허자 앉아있는 사람 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밑에 앉은 사람들은 어른으로 보이고 내가 맞아 뒤질까 싶어갖고. 예, 근데 여기 있는 여수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그러신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신도 꼭 듣고 싶어 먹고 싶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흔들어 무조건 이렇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한 집에 두 개는 안 갑니다. 한 개밖에 안 갑니다. 예. 우리 지금 한번 하자. 국정감치자. 오늘 우리 포우마을 이 전체 우리 작은 숲속 우리 음악회 우리가 요 위에 포우마을 있잖아요. 포우마을 우리 그 아시 우리 포원의 전봉주 역사는 알고 있죠? 예. 정말 유서가 깊은 동네이죠. 예, 동네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북장구 육가에 갱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올 한해 번창하고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북장구를 한번 보여서 신명나게 뚜드려 드릴게요. 근데 이상한 이분들만 박수씩 가면 돼. 이분들 진짜 많다. 꼭 하라 해야 오죠. 꼭 쟤네가 요거도 모두 기분 줬어. 남들 하려는데 같이. 어? 화이팅! 가물 지는 건데 술은 안 먹은 것 같은데. 섭성이 원래 평상시에 저런가 봐.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음악 큐 한번 음악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 큐 하지 마. 내가 이제 음악 큐 하면은 이제 여러분 박수치고 한 소문 질러면 돼. 아셨죠? 큐 하지 마요. 준비됐냐?
자, 엄마! 하지 말라니까. 큐는 내가 한다 그랬어, 내가. 어, 그러니까 박수 치고 그거만 해야 돼. 다시, 자, 엄마! 하지 마. 진짜 통일 안 된다. 어, 다시, 자, 엄마! 큐! 남미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는 신이 나서 숨을 쉬마 남미의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군단장하고 그러면 네가 저는 멋진 년 하려고 니는 뒤질 때 됐잖아 이제 나이가 먹었고 썩을 놈 새끼 이 새끼가 다음에 이것이 근데, 힘을 줬다 본 게 여자가 가는 데마다 한 개씩 다 입고 있을 텐데 이마트를 안 가 이마트 이마트 가갖고 교통사고로 죽는 날이 내 생일인데 진짜 안 가네 안 가 제발 이마트 가라 여기 포항에 이마트 있어요? 이거 어? 있어요 아니 이마트 네, 이마트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제발 이마트 좀 가라. 이 동네는 부산에 확실히 이 가품에,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포항에는 어쩐다고 이렇게 잘 살아. 자, 윤정아 이제 또 이제 저거 해. 이제 네 노래 할 차례잖아. 이제 해갖고 노래 부르세요. 네가 갖고 가. 여기 나눠줘 이제 우리 엄마들. 저 아이들한테 주지 마. 애들 주면은 설사해갖고 두고 본다.
엄마들 주면은 절대 안 죽어. 엄마들 주면은 혼자기 임신 한 번 더 할 거야. 엿 먹으면 어쩌지 실수하냐? 어? 엿 먹으면 어쩌지 실수하냐? 이거 작년에 팔았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 주면은 장이 나빠, 장이 안 좋아서 금방 해가 설사나 죽어버려. 근데 엄마들은 이왕 갈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먹고 삐기가 보내버리고. 야, 어? 근데 이거 나의 혼자 못 던다. 네가 따라와야 되겠다. 던다, 네가. 근데 썩을 놈 이 새끼가 나를 갖다가 그래 몸부림쳐보소 썩을 놈 이 새끼가 내가 왜 때나는 내가 힘 좋은 사람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진짜 그래 이 노래 불러봐야지 근데 두 곡은 안 됩니다 두 개는 안 됩니다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엄마들이 나이 엄마가, 먹고 있잖아 엄마가 따라줄래? 어. 내가 할까? 금순아 어, 나이 먹고 이제 온책이 가장 임신할 수 있을까나 없을까나 보고 그렇지 어, 그런 사람은 어. 줘야지 아무나 주면 그래. 안 돼 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 힘 좋게 생겼다. 이보다 잘생겼네. 가지 말아요.
때문에 황돈하는데 내가 여기서 엿을 못 드리는 게 미안해서 내가 못 가겠다. 세상에 우리 그쪽에 갈락하게 처음부터 중간에서 다주 빼뜨리 피고 왔고 우리 엄마한테 엿도 한 게 못 갔네. 내가 미안해서 참 내가 가지를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인연의 치기를 줄라. 청년들이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한 개씩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래 집안 자체 먹고 살 게 없고. 윤재아, 애들 있잖아. 입증 있는 것들이 신경 쓰지 마라. 아침에 집 나가고 지금까지 있는 기다. 아이고, 그거 마라. 근데, 엄마 주라고. 뽐 좀 봐라, 이겼느라. 뽐 좀 봐라, 뽐 좀 그래. 봐라. 이 아침에 나가고 지금까지 짓고 사는 거 있잖아, 지금. 세상에. 등산, 산에가 운동한다, 등산 갔다 와요. 한다가 아까 6시 반인가 와갖고 저 등산 갔다 있잖아. 나가 멋진데. 등산 타고. 내가 다 뭔 줄 알지? 다 보고 있어.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이놈들아.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들 보니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난다? 그거 해 뭐? 그 엄마들 있는데 혹시 그 며느리들한테는 며느리들 믿지 마세요. 그렇지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 때리 죽일 놈들이요. 그 썩을 놈들이 왜 그러냐면은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어머니지. 그래 왜 시어머니는 어머니 아니야 맞잖아. 근데 꼭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빨리 저승 보내려고 요새 노래 그거 좋은 거 나왔잖아. 저승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란다 며느리들이 금방지게 말이야. 집에 엄마 보고 가 엄마한테 저승 가기 딱 좋은 나이다 해봐라 뭐라 하는 이놈의 호름 새끼한테 뭐 맞아 죽을래 이런다니까. 그런데 중아야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착한 다 착하지 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부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지 내가 그래 불러야지. 2절에는 어떻게 임신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임신해도 걱정이다 먹게 살리려고 힘들고 공부시켜도 힘들고 나 혼자 사는 게 편다 맞지? 나도 딱이 없지만 혼자 살라요 까짓거 내가 막 시집가고 말거든 이 나이에 근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앞에 저 윤재희 우리 마누라요 그래 빨리 넣어라 썩을 놈아 시간 없다 저 여러분 최고야 아니고 내 나이가 어땠어 내 가지 못하고 사랑해 나를 나눠요
된다. 어. 내가 보니까 돈을 갖다가 자꾸 주사한 게 내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내가 도저히 노래 대상 못 하겠다. 근데 있잖아, 어? 네가 봉사 와야 되겠다 하는 말에 네 또 오면 또 팁 받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그러면 새끼 네 엄랑하고 요리 북장구 하고 네하고 내하고 또 따로 올라 있으면 한두 명 더 다리고 와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한 올게나 내년에나 요 전화번호 저분 아시니까 연락 주라 그래. 요 동네 잔치 한번 해준다고. 그럼 이장님 보고 막걸리하고 김치하고 두 분만 내려가면 되잖아. 김치 막걸리만 준비하시고 저희들은 건강 해드릴게. 그럼 이러자. 네? 그럼 우리 이러자. 응? 각 지역에 요 동네 이장님들 있잖아. 저 여자도 네. 저 여자 이장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각 동네 이장님들 한 동네는 막걸리, 한 동네는 두부, 한 동네는 김치.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어디에서 어디에서 요 아파트 요 광장에서. 예. 정말입니다. 돈 집을 안 받고 해주자. 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 꿈이 봉사하는 꿈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들 약속했다 윤정아. 약속합니다. 아니 연락 주세요. 네. 약속했어. 해지 써놓으면 내가 거짓말도 받나. 그런데 이장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 아 해야지. 나도 갈때 전화번호 줬잖아 내가. 약속해. 근데 진짜 부담 받지 그래, 마시고 해준다. 연락 주세요. 예, 정말이에요. 돈 10원도 안 받고 해드릴게요. 예. 이제 저거 이제 인생 한번 싹 풀고 가야지. 그렇지. 내가 이제 한 곡 해줄게. 사중팔자란 노래. 제가 노래하고 싶어. 이제 인생을 한번 바꿔드려야지. 개팔자로 상팔자로 바꿔야 되잖아. 괜찮겠죠? 예. 뭐 돈돈하노? 네가 한 개네. 분위기가 안 서잖아. 써볼래. 야,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나 안 올랐다. 아, 네가 해라. 이 새끼도 가수다. 그래도 떠지는 못해도 가수다. 어찌 잘 넘어났네.
괜찮지요? 네. 어? 좋아요? 개팔자 상팔자 막아줘서 좋을 수밖에 더. 오늘 즐거웠어요? 네. 우리 포마을이 정말 천국 어디 가도 정말 우리 포원의 우리 중몽주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동네가 정말 이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재 계신 분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포마을도 아름답고요. 아까도 약속했듯이 우리 이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올해를 하든 내년을 하든 시간이 되면은 와서 저희들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이장님과 합의하에 막걸리 두고 갖다 놓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잔치 해드리겠습니다. 돈 10원짜리 안 받고 할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약속하면 해요. 예. 돈이 그거 무시라고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 때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집구석이 없어. 그런데 요걸 맨날 거질이 있는 거야.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우리 포항 5천 용산숲 우리 작은 숲속 음악회가 나날이 발전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도 어떤 데는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우리 작은 음악회가 되어서 정말 자주 보면 장성동 한여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5천 5호사 장기 강포 양포까지 지금 진짜로 이름 나서 되는 그런 우리 포옹마을이 대기를 저희들 다니면서 많은 축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예,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임신도 한번 하시고 혹시나 남성분들은 벼락 맞아도 날벼락 맞지 말고 돈벼락 맞으시고 예, 여성분들은 엎어져도 굵고 좋은 멋진 가지밭에 꼭 엎어지시고요. 예,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오늘 살든지 말든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